25분을 아, 왔길래 좋은 것 영상. 같긴 네, 한데. 나는 팬츠다. 공지사항 7번. 아, 이분들이 얼굴이 나올 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얼굴 금지라고 하기 전에 이미 다 찍어버렸대. 그래서 이번 연공전에 이 팀만 유일하게 얼굴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공지를 늦게 썼기 때문에, 예, 이제 이분들은 여름부터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 이렇게 영화인가? 뭐죠? 15분?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이사원 늦었어? 성실하던 이사원이 무슨 일이야? 아, 죄송합니다. 어제 축구 경기에서 보느라고 좀 늦게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우대 뵀던 씨, 어제 선배가 축구 경기 아니라. 봤어? 이사원이 축구 좋아하는지도 몰랐네. 아, 네. 그 소소하게 해외 축구 보고 있습니다. 난 벤치다. 저건 사실 거짓말이다. 축구는 개뿔. 우리나라 국대 경기도 안 본다고. 사실 어제 밤늦게까지 우아코스탄 비비다가 늦은 건데 그걸 그대로 말할 순 없잖아. 여긴 회사라고. 바로 해고될 거야.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그래, 축구팀! 좋아하는 축구팀 있냐고 물어보자. 드림도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당연하지! 나는 나는 팬츠다. 저건 사실 거짓말이다. 내가 아는 축구팀은 오직 잔디. 와코 F10분인데 어떡하지? 괜히 아는 척했나? 저 새끼는 왜 역질문하고 있어? 묻는 말에다 대답하지. 어떡하지? 뭐라고 둘러대야지? 네, 이 사람은 거짓말할 이유가 있었나? 맨시티요? 맨시티요! 그래, 맨시티! 맨시티 맞아! 그치! 나 되게 좋아해! 막 화려하고 이대1 패스 그거! 거기 두면 축구 얘기는 나중에 하고 빨리 앉아서 업무나 하지. 아, 네, 죄송합니다, 부장님. 부장님 누구시지? 자자! 이사원도 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프로젝트가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어. 다들 지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것만 잘 마무리되면 내가 사장님께 법인카드 받아온다! 뭐지? 부장님은 저런 멋있는 줄 아신다니까. 그냥 집에 있자. 갑분싸 이상하게 뭐야? 추웠는데. 인정. 저 열심히 하고 저희끼리 셋이서 술이나 한잔하죠. 여러분, 저는 선약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다음에 점심 같이 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부장님도 맛있게 드십시오. 슬슬 저희도 점심 먹으러 가볼까요? 네, 대리님. 주임님은 오늘 점심 하실 건가요? 아, 전 오늘 약속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마드리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묵히씨 참 정없네. 어제 한 번을 같이 안 보러 가? 그냥 가시죠, 다들. 문주임, 점심 맛있게 드세요. 나는 팬츠다. 회사에서는 묵묵하고 일만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몰래 왕물어나는 건 아무도 모를 거야. 내 알트템은 세계 1위라고? 오늘도 출석수 10번 풀로 찍었다고. 곧 있으면 왕물언 최고 등급인 느그자 등급이구만. 나누말 생각에 애기 뺑띠 설레 튀져요. 문주임님?
아, 휴대폰 들고 가세요. 다시 돌아왔어요. 아, 예. 어? 휴대폰 바꿨어요? 아, 네. 이번에 바꿨어요. 새로운 색상 들어왔다고 해서. 아, 네. 뭐, 예쁘네요. 이 사람이 진짜 예쁘긴 개뿔. 아니, 휴대폰은 당연히 갤럭시 아니야? 광학 플러스 디지털 100배 중과 1억 800만 화소의 이미지를 탑재. 넓은 화면과 아주 좋은 그립감. 출고가마저 착하고 할인까지 먹이면 거저 먹기인 이 갤럭시를 놔두고 아이폰을 써? 아이폰을? 조사원 진짜. 어떡해. 아, 너무 쪽팔려. 갤럭시가 아니라 아이폰으로 폰 바꿨다고 생각하면 앱진 감성층이라 생각하겠지? 아, 아이폰에서 탈출하고 싶어. 마코트 형의 갤럭시 강의로는 뭐야 이거? 처음부터 아이폰으로 탈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어떡해. 형, 난 어쩔 수 없는 앱등인가 봐. 네, 그럼 전 점심 먹으러 가볼게요. 에? 문주임 또 밥 안 먹고 일하고 있는 거야? 인사평가 좋게 해줘야겠는걸? 어디 한번 놀래켜볼까? 아, 문주임은 맨날 딱딱해서 영 재미가 없다고. 와! 부장님? 어, 문주임 뭘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있어? 아, 이게 그... 아, 이게 그 요즘 유행하는 그 게임인가? 네? 아니, 요즘 우리 아들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 말을 걸려고 하니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겠고, 나 같은 늙은이들은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아, 이게 그 유행하는 게임은 아니에요, 부장님. 그래? 네. 어쨌든 뭐 점심시간에 잠깐 짬 내서 하는 건 괜찮은데 근무시간에 하지 마. 네. 마들이었으면 이미 잘렸어. 네, 네, 부장님. 끝났다. 부장님, 코핀 뭐야? 다 했는데 넘겨드려도 될까요? 어, 저 복사해서 클립으로 찍고 가지고. 네. 아, 모니터가 좋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전에 말씀하셨던 입점 절차 정리했고요. 여기 뒷 페이지 보시면 다른 지역도 선호도도 정해놨습니다. 야, 우리 이사원 아주 똘똘해. 내가 추천한 보람이 있어. 감사합니다, 부장님. 야, 우리 이사원 진짜 따봉. 레게노야, 레게노. 레게노야, 레게노. 레게노야, 레게노. 레게노야, 레게노. 레게노야, 레게노. 아니 이거 뭐야 도대체. 어? 반응들 왜 이러지?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이름만 쓴다는데? 아, 부장님은 모르는 거구나. 아, 쓰죠, 부장님. 네. 그치? 네. 야, 역시 내가 나이는 아저씨라도 아직 이 감은 안 죽었어. 어? 레게노야, 레게노. 문지, 이 말 알아? 레게노? 아니요, 잘 모릅니다. 야, 고마워 이사. 일 계속 봐. 내가 거짓말 계속 할래? 내가 그런 거 한 번 더 너 계속 나 속일 거야? 아, 게임 아바타가 아이돌이 된다니까요. 에헤이. 그래서 그 이름 뭐야? 아, 뭐였더라 그 인사돌이었나? 그런 거 같아요. 인사돌? 야, 그거 누르고 있을 거 아니야? 불러봐. 아, 그 인기도 없어서 아무도 안 듣고 다녀요. 야, 인사. 야, 그런 거 만든 사람이 멍청한 거지. 인사돌.
뭐 때렸니? 조서원 커피 타려고? 조사원? 네? 아이돌 좋아하나? 아이돌이요? 진짜 너무 예뻐. 어떡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미친. 아니요. 아니 잠깐 이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야. 아 그래요? 야 이거 자신이 없어 내 같은 곳을 바라보는 너의 그 눈이 좋아. 변한 세상에서 너만은 그대로 있어서. 아 저도요. 아 그렇죠. 마드리 마드리. 네 부장님. 우리 프로젝트도 끝나고 있으니까 법인카드 가지고 팀원들이랑 회식하러 가. 네? 부장님은요? 나 오늘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아 그러세요? 부탁할게. 다음 주에 봐. 아 네. 대리님 부장님 어디 가세요? 오늘 회식 아니었어요? 아 부장님 급한 일 있으시다고 법인카드 주고 먼저 가셨어. 아 그래요? 우리 어서 슬슬 정리하고 퇴근하자. 네 알겠습니다. 아 좀 예측이 가기는 하는데. 아 예상 가잖아. 아 어 아들 번호표 다 왔으니까 나와서. 잠깐만 아, 설마 아니겠지? 어 아니 아들까지 있으신데.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아들 거야. 야 아빠야 이거 군만두야? 어디 또 어디서 사온 거야 이런 건? 아니 왜 아들 좋아하는 군만두 사왔잖아. 아니 날도 따지는데 어떻게 치가 뭐 이렇게 많아. 아니 뭐야? 왜? 아이스 군만두가 얼마나 맛있는데. 야 잠깐만 야! 아 저 이상하다 이 작품. 이 작품 좀 이상하다 지금 대놓고. 야! 이거 뭐야? 이거 만화적 연출인 것 같은데 약간? 제발. 야 이거 공포냐? 아씨 진짜 참 비유질을 못하겠네. 아 이게 뭐야? 비유제 부장리? 아 저 사람 백수인가 맨날 있어. 부장리. 좋아. 아 부장님 오늘 대체 목걸이야. 아 개멋져. 야. 야 그런 거 만든 사람이 멍청한 거지. 인사. 아리야. 아. 아 잠깐만요. 나한테 적응 안 돼. 나는 적응 안 돼. 벤치다. 아. 아, 잘 봤습니다. 예. 아, NG씬인가? 진짜 드라마 같은데? 저 부장님 섭외하신 분인가요? 누구시지? 아 그리고 저분 작년에 나왔던 분이네. 그래. 아 어쩐지 좀 어쩐지 나댔더라. 아 맞아. 아 그래. 아 영화에 나 기억났어. 어 작년에도 약간 예 그러긴 했지. 비하인드 컷. 감사합니다.
야, 근데 여기 어디 빌려서 하신 거야? 아니, 아, 저분들도 고통스러워 하셨구나. 야, 이러니까 동질감 드네. 아, 저분들도 고통스러워. 야, 누가 시켰어? 야, 누가 시켰어? 어, 이러니까 확 인간미 있네. 어, 누가 시켰어? 아우씨 없어요. 아우씨 없고. 아우씨 없고요. 야, 우리 이사원 아주 똘똘해. 아, 내가 추천한 보람이 있어. 이 선배도 아니? 아유, 칭찬해요. 다 찍어놨는데 배우님이 세균단이라고. 아, 그래서 바꿨구나. 열. 아까 그 연기는 찐텐 연기였던 거네. S 사무실 어딤? 아, 어, 그래도 깔끔하게 15분에 딱 깔끔띠하게 웹드라마처럼. 네, 잘 봤습니다. 어, 이 오글거리는 느낌으로 좀 오글거리는 맛으로 재밌게 봤고요. 근데 스토리만 약간 더 예측 못했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스토리가 초반에 너무 다 예측 가능한 느낌이긴 해서, 아, 왠지 마지막에 부장님이 팬밍아웃 하면서 끝날 것 같은데 딱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어, 약간 그거 빼고는 다 좋았어. 어, 그래도 다 감상평이니까요. 어, 포스터도 약간 진짜 깔끔하게 잘 뽑았고, 어, 재밌었고요. 예. 어, 그래도 뭐 이거 이른 촬영 때문에 어, 얼굴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새로운 얼굴이라 뭐 이렇게 또 우려했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이제 새로운 처음 보는 분들 뭐 아닌가? 내가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거의 다 나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보니까 뭐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잘 봤습니다, 킹아. 재밌었습니다. 어, 부장님 근데 연기 좀 느신 것 같아.